광주 서부경찰서는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직원 A씨 등 1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동료 공무원들의 청탁을 받아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 기록물 100여 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기초의원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